겨드랑이라던가 요런 안쪽에 있잖아요. 요런 안쪽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다 돈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쫙 다시 박음질을 해서 보내.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퉁! 서!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6일 북한이 소위 어머니 날이라고 정낸 날입니다. 이 제도가 제가 탈북할 때는 없었습니다. 탈북하기 전에는. 근데 언제부터 이게 생겨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정권이 올라선 이후에 어머니 날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김정은 정권이 어머니 날에 맞아서 데일리 NK가 참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면서 북한의 어머니 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데일리 NK가 11월 12일자 기사를 올렸습니다. 엄마가 군복무, 자식은 군사놀이, 어머니 날에 유행어 됐다 라고 했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소식통, 입당, 표창, 학교 추천은 물론 외출까지 엄마 돈이 좌우, 가난한 가정 서름 커진다. 뭔 뜻인지 대충 짐작하시나요? 네, 이 기사를 올리면서 데일리 NK가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북한 정부가 지금 새로 제작을 한 네, 축하 카드를 이미지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신 이후에 제가 기사를 읽는 내용 중간에 북한이 실제 제작해서 그들이 소감을 말하는 그러한 어머니 카드 제작에 관련된 영상을 옆에 띄우면서 제가 기사를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머니 날 16일을 맞아 실제 군사복무는 엄마가 하고 자식은 군사놀이 하러 입대한 것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당국이 지정한 기념일에 되레 관련 인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으로 시대의 축복 속에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참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끝없는 행복과 긍지를 더해줄 것이라는 북한 매체 10일 조선중앙통신이 내보낸 주장과 또 배치된다는 내용입니다. 12일 데일리 NK 평화북도 군소 내부 소식통은 각 부대에서는 시, 낭송 및 노래 발표 모임, 고향의 편지 쓰기 를 조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제가 이내 이 고향의 편지 쓰기 내용에 대한 기막힌 사연 한번 좀 뒤에 가서 전해드릴게요. 슬슬 또 열받기 시작합니다. 동계훈련 준비 기간인 10월과 11월 저하된 부대의 분위기를 고향과 어머니의 소식을 통해 전환하면서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저희 때도 맨날 했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이 고향의 편지 쓰는 얘기를 내가 여기서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고향의 편지 쓰기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훈련 때는 더욱 극심히합니다. 그 편지가 가든 안 가든 무조건 다 쓰게 합니다. 그래서 평성역전에서 물장사를 하다 온 그 친구는 편지를 쓰려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끝내 울었습니다. 얘가 왜 울었냐면 자기가 지금 건강하고 잘 있다는 걸 써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영양실조 걸린 거예요. 이 친구는 거짓말로 쓰지 못하니까 그 편지를 놓고 계속 앉아서 우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영양실조 걸렸다면 부모가 자책감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더 원망할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편지를 참아 못 쓰고 끝내 울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그때 그 친구 편지를 내가 대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냥 건강이 잘 있고 걱정 없다고 그때 내가 그 편지를 대신 써준 적이 있고 저도 병사 때마다 이 동계훈련 들어갈 때 편지를 해마다 썼거든요. 근데 제일 웃기는 게 뭔 줄 압니까? 휴가에 갔는데 그때가 아마 97년도 제가 군사대학 졸업하고 추석 맞으면서 제가 청진 들어갔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편지 한 장을 똥 내면서 아니 너는 개설도 모르니? 어떻게 추석에 야 새해 축하장을 보내냐? 이러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추석에 새해 축하장을 보냈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해 설을 맞으면서 그 전해죠? 96년 11월에 쓴 편지가 97년 10월에 도착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이모인데도 가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새해 축하장만 보고 보낸 날짜를 안 만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는 그 편지를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이모는 에고 세상에 무슨 군대가 야 편지를 보낸 게 야 1년 만에 도착하네. 이 편지를 쓰게 하는 거는 결국 그 병사들의 마음이 위로를 해주는 거지 실제 그 편지가 고향에 다 전달되지 못하고 부모들도 그 편지를 써서 군인들한테 편지가 전달이 못 됩니다. 신의주에 있는 저희 부대 대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간부부 신원조사 문제에 내가 동원이 되면서 신의주 갔다가 그 친구네 집에 잠깐 들렀댔거든요. 이 친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자식 새끼는 군대 내보내면 다 남인가 봐. 어떻게 편지 한 장을 안 쓰냐. 그래서 아,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편지 좀 매달마다 편지 쓰기 다 있는데 이렇게. 편지가 하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제가 그 신의주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출발하기 전날에 갑자기 우편이 이만큼 오는데 한 3년치 편지가 다 와온 거예요. 이게 편지 보낸 지역은 황해북도고 편지 받는 쪽은 평안북도니까 끝에서 끝이잖아. 그러니까 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1년 만에 편지를 받았던 그 편지는 함경남도에서 함경북도 청진으로 같은 함경도 안에서 보낸 편지가 1년 만에 들어갔는데 도와 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의 교통수단. 고난의 행군을 맞으면서 운송수단이 가장 열악해지다 나니까 편지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고향의 편지 쓰기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어떻게 쓰냐면 군부대 위치를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군 우편함 주소 암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 여단에 갔다가 여단에서 군단에 갔다가 군단에서 이민무력부 갔다가 이민무력부에서 다시 배송이 돼서 전국 각 지역에 이제 또 다 나가고 그런 절차를 걸치니까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 쓰기를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민간인 주소로 보냈습니다. 왜냐면 군사복무하는 가정의 그 주변에 주변 사택이 다 있는데 그 사택들의 자기네 아지트들을 다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 집 주소로 이 친구가 편지를 집에 보내면 그 편지는 최소 길어야 뭐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있으면 이제 받더라고요. 이 편지 쓰기 문제는 또 편지를 써서 그것이 그대로 가냐? 올라가다가 이제 또 다 검사 다 걸칩니다. 그놈의 검사들 때문에 편지가 더 밀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편지 쓰면서 우리 부대는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는데 이러고 말하면 군사 비밀이 다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대 위치를 절제 못 적게 하고 그리고 부대 지금 현재 식량 권한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상황을 아예 못 적게 합니다. 아, 기사를 읽다가 갑자기 고향에 편지 쓰기 이 얘기가 나와서 이 엉뚱한 얘기를 시간이 나가네요. 어쨌든 고향에 편지 쓰기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얼마나 황당한 내용인지 모두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열받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만성적인 빈부 격차로 인해 오히려 어머니 날, 빈곤한 가정의 군인들, 사기가 떨어지고 이에 단결력도 무너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군에 나가 있는 자식들, 자식의 편지를 받은 어머니들은 돈을 이간 송금 시켜주기도 한다면서 힘없고 돈 없는 어머니들은 돈도 못 보내 위축될 자식들을 생각하면 눈물을 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들이 돈을 보내는 이유는 그래야 지휘관에게 돈을 거여 어머니 날 외출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뇌물의 정도로 외출 순서나 명단이 추려지는데 돈을 못 보내는 어머니는 자식들이 받아야 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가슴 아프죠. 어느 부모인들 지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돈 못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더 찢어지겠죠.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입대한 자식들이 군사놀이 하러 군대 나간 거, 돈에 의해 입당, 표창, 학교 추천도 좌우되는 현실을 보면 엄마들이 실제 군사복무하는 것이라고 말이 돌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같이 국경과 전국을 봉쇄한 속에서 돈을 부름없이 보내주는 어머니들은 진갑부라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고 군 당국의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절감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올해 코로나 경제난으로 송금을 하지 못하는 곤란한 사정에 처한 가정이 작년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서시통은 고난의 행군 때에 나라도 가정도 지키는 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들이라 기념일 제정은 당연하지만 갈수록 엄마와 본인들이 비참한 처지를 느끼는 씁쓸한 명절이라고 하소연하는 군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날이 2012년 5월에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탈북 때는 이 어머니날이 없었거든요. 앞서 제가 말했잖아요.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이 어머니날이 생긴 것 같다고. 여기에서 돈 보내는 문제 제가 또 짧게 말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긴 하는데 돈을 어떻게 보내냐. 돈을 보내는 게 이 자체가 그 우편을 민가주택으로 해서 우편을 보내면 빨리 간다고 했잖아요. 돈도 바로 그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군사 우편으로는 돈이든 뭐든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애초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원금이 전체 원금이 내가 뭐 한 천 원을 내 아들한테 보냈다 했는데 그 아들한테 천 원이 들어갈까요? 군사 우편으로 돈을 애초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민간인 우편으로 해서 뭐 소포라던가 아니면 우편 봉투, 편지 봉투 안에는 돈을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래서 뭐 꿀이라던가 어떤 쌀이라던가 옷이라던가 이런 걸 소포를 자그마하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 옷 속에 이런 옷깃, 팬티, 고무줄, 네, 이런 옷 안쪽에다가 주머니를 다 따로 만드는데 이 앞섭이 이 여기에는 주머니를 애초에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겨드랑이라던가 이런 안쪽에 있잖아요. 이런 안쪽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다 돈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쫙 다시 박음질을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에다가 부위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냥 옷을 보내준 옷을 잘 살펴봐라. 얼마 안 되는 돈을 보낸다. 이렇게. 그러면 그 우편을 받는 사람은 부대가 아닌 민간인이라는 겁니다. 이 군인이 자주 아지트처럼 다니고 있는 민간사택. 그럼 그 민간사택에서 이제 옷을 다 뜯어가지고 이게 소옷 같은 경우에는 돈을 그 안에다 넣고 아예 옷을 누려버립니다. 가다가 돈 뺏기지 말라고. 북한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식을 챙깁니다. 누구보다도 피눈물 흘리고 있는 북한의 어머니들을 그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올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